예. 이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제9차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이 아홉 번째 기자간담회인데 제가 당대표가 된 지가 아홉 달째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간담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정례적인 성격을 더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겸하게 되는 간담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방송 대담으로 2년간의 성과와 한계, 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밝히셨는데 당에서도 초심을 다잡고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변화는 보수 정권 9년 동안 벌어졌던 밀실, 불공정,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국정운영으로 흐트러졌던 나라 기강을 바로 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 독일, 일본 이 여섯 나라는 식민통치를 했거나 1, 2차 세계대전을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민통치를 받은 나라로서 7번째로 3050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는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우리 경제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왔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인상을 하고 아동수당도 전 아동에게 지급하는 걸로 확대를 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도 실시를 해서 요새 지난번 일산병원에 가보니까 문재인 케어로 인한 환자들의 만족감이 아주 높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정부 투자도 더 확대하고 규제 혁신으로 수소경제 등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독립된 경제 영역으로 인정한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 여건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도 매주 현장 최고위를 열고 청책 투어를 해서 상반기 중에 7개 시도 예산 정책 협의를 다 맞춰서 국정에 반영하도록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민생연석회의를 신설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마련하고 나니까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에 맞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KTX 승무원 등 노동 문제도 해결을 했고 택시 카풀 문제도 TF를 구성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규제혁신 5법을 통과시켜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국민 안전 TF를 구성을 했고 김영균법,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얼마 전에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촛불혁명의 가장 강력한 요구인 사법개혁, 정치개혁의 시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를 했고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조력을 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계 수립을 위해서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는데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처럼
70년 분단 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더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2년의 여러 가지 성과와 문제점을 성찰하고 앞으로 3년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총선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총선 공천제도 기획단을 구성해서 총선 룰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치 신인과 청년, 여성, 장애인 등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역 의원에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전략공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공천을 반드시 실현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에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 서거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두 분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민주정부 10년의 공과를 성찰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특별 주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추모 행사와 토론회, 시민문화제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도서관, 노무현 재단뿐만 아니라 뜻있는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 행사로 진행하되 추모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과제를 논의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예찬 당대표 모두 발언이었고요. 오늘은 당대표 기자회견인데 특별하게 새로 이인영 원내대표도 참석을 해주셨고요.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신임 수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 그다음에 강원식 전략기획위원장, 이재정 대변인, 그다음에 우리 비서실장 등이 다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으로 돌아가겠는데요. 늘 하시는 방석대로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사와 그 성함을 좀 밝혀주신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안 하시고 나중에 가서 막 몰리시던데. 네. 네. 좀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좀 해주시면 기왕이면. 네. 크게 말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관료 사회에 대해서 표하셨는데, 우리 장 대표께서도 총리까지 하셨고, 관료 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또 대통령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강조하고 계신데, 당 차원에서는 장 대표님은 그만큼 어떻게 끌고 나가십니까? 예, 저는 관료 사회하고 일을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에 가서도 일을 했고 교육부에 가서도 일을 했고 또 총리의 할적에도 일을 했고 또 제가 여당 정책의장을 두 번이나 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 성향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료들이 비교적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 전 정부하고 새로운 정부하고 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관료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조건이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인사를 공정하게 해주고 이렇게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은 관료사회는 아주 효율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사를 공정하게 해주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 다음. 네. 저 YTN. 네. YTN 최기성입니다. 짧게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는 몇 석인지 하고요.
그리고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현역원 물갈이 비율이 있다면 몇 퍼센트 정도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농담처럼 했더니 그게 뭐 진담처럼 써가지고 많이 회제가 됐는데 목표야 뭐 많이 얻는 게 목표죠. 제일 많이 얻는 게 목표인데 아직은 그 가늠하기가 좀 힘들죠. 좀 더 금년 가을이나 내년 초쯤 가야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을 건데 하여튼 뭐 가능한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이 물갈이라는 표현은 저는 잘 안 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공천 룰에 따라서 경선을 이제 다 하게 되는데 그 경선 룰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뭐 몇 프로를 물갈이 한다든가 그런 그 생각이나 기준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저쪽, 예, 저 맨 뒤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지난번 그 지역구 공천 룰을 발표한 것처럼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경선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경선 결과에 의해서 그 공천을 할 겁니다. 네, 조선비지 이슬기입니다. 대표님,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 파업 관련한 질문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시점에서 그 버스 문제가 이렇게 크게 터진 이유가 뭐라고 진단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준공영제라는 큰 방향을 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지자체만 해도 입장이 서로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신지 그리고 특히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버스 이제 임금 인상 얘기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올라갔는데 올해가 올라가는 해입니다. 버스 요금은 해마다 올리는 게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올해가 이제 4년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올려야 되는 텐데 얼마를 올릴 거냐 놓고 이제 그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공영제가 돼 있는 데들은 그 자치체가 이제 임금을 결정하다시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서울시 같으면은 준공영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 요인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 인상을 안 하는 것이고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마다 임금이 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버스 요금을 얼마를 인상할 거냐를 놓고 지방자치체가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략 경기도는 아마 조만간에 자체에서 얼마로 인상할지 발표를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경기도는 한 가지 서울시하고 다른 게 그 52시간제로 인해서 그 증차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47.5시간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52시간제하고 관계 없는데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사설업체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얼마를 인상시킬지가 그 버스 조합하고 경기도와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는 별 큰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가 지금 버스 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당 정책위원회하고도 이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어디까지 할 거냐. 지금 지방자치사무인 경우는 그 국가가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준공영제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준공영제를 해서 국가가 이제 국가사무로 전환을 해서 지원하게 되면은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간에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버스에 관해서는 그 지금 현재는 지방사무인데 그래서 국가사무로 전환을 시켜서 예, 준공영제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좀 찾아보도록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정책위장이 좀 예, 추가 설명을 예.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그 요금 인상 요인과 관계된 것인데요. 그게 이제 임금 인상 요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버스에 대한 그 요금 인상 요인과 관계된 부분들인데. 그 각 지자체마다 요금 인상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장의 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 서울시는 좀 이게 크게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편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요금 인상을 쭉 해왔었고, 지금 이 시기가 사실은 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당정 간에 했던 정부와 지자체 간에 현재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버스의 종류는 크게 시내버스와 광역버스가 있게 되는데, 이 시내버스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사무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버스 요금에 대한 인상 문제를 자치단체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버스는 지금까지는 이거 역시 자치단체 사무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당정 간에 이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이 광역버스는 단순하게 한 자치단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자체를 넘나들면서 교통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계속, 네. 네, 저 MBN 이동화 기자고요. 대표님께서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승리를 위해서 전략공천의 필요성들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그런 지역적인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얼마나 전략공천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 실제로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부산, 강원, 대구 같은 좀 어려운 지역에서는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지역이라도 우리 후보가 괜찮은 후보가 있는 지역들, 그 경선이 가능한 지역들은 경선을 해서 이제 후보를 정한다는 얘기고, 정 우리 후보가 경쟁력이 전혀 없거나 아예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전략공천을 불가피하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다음 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담에서 이제 야당과의 대화를 제안하시고 나서, 그래서 수보회의 때는 또 정치권을 좀 강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이게 과연 청와대가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으면 그에 따른 어떤 유화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권을 비판하는 게 과연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또 국회 정상화 이런 숙제를 안고 계신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국회 정상화 방안이 어떤 게 있으신지,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려주십시오. 예, 대통령께서 대담에서 5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각 당에다가 대통령과의 대화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당도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자유한국당이 1대1 대화를 하자는 그런 제안을 이제 했는데, 원래 5당 대표들과의 대화는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이제 심도 있는 대화를 하자는 뜻으로 이제 했던 것이고, 1대1 대화는 그건 또 별도의 사안입니다. 그건 원하는 당대표들이 있으면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를 한다는 게 아니고, 5당 대화를 통해서 폭넓은 국정을 논의하고, 또 더 필요하다고 원하시는 당대표들은 또 1대1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수보회의 분위기나 뭐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야당한테도 협조할 건 협조해달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다만 최근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듣기 거북할 정도로 듣기 거북할 정도의 언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분. 아, 국회 정상화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국회는 지금 여러 가지 법안도 산적해 있고, 추경안도 지금 제출된 지가 20일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은 지금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굉장히 그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2, 4분기, 3, 4분기가 그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중 간의 무역 갈등도 있고, 예, 그게 안 풀어지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이제 전망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정부가 재정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강원도 산불 문제라든가, 강원도 산불 피해자라든가, 포항 지진 피해자, 그 미세먼지, 경기 하강 방지책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연히 국회가 그걸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지금 여기 이인영 대표가 와 계신데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하고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바미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이제 그 네 당의 원내대표가 다시 논의를 해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5당 원내대표회의를 바로 이제 요청을 해서 협상을 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네, 저 뉴스핀 김현우라고 합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혹시 당대표님께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당선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최근 원내대표 선거에서 투표를 안 했어요. 그 한 원내대표 선거가 한 10번쯤 있었나요? 제가 총리 그만두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한 10번쯤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만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다 이제 아주 그 경험도 많으시고 이 개혁 의지가 아주 다 강하신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이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인영 원내대표하고는 제가 그 지금은 586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386이라고 그랬는데 그 80년대 학권 그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 그분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이인영 원내대표입니다. 87년 그 6월 항쟁 때 그 국본이라고 그러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그게 여러 그 사회단체하고 정당하고 해서 만든 단체인데 제가 그때 상황실장을 보고 있을 때 전대협 일기 의장으로서 거기에 참여해서 저하고 같이 6월 항쟁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 후에 만난 분들이에요. 네, 이것으로 저 입문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예 저쪽 우리 어머니 어머니 친정이 충주거든요. 이인영 대표 고향이 충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프레시안의 박정현입니다. 그 의원 정수 확대 논의가 평화당뿐만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회 특례 폐지 법안과 동시에 의석을 늘려 지역구 선거구 조정의 폭을 좁혀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하고 또 하나 질문인데 좀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민주당 공천룰 발표 회견에서 그 대표님께서 약속하신 여성 공천 30%에 대한 질문이 좀 이어졌었는데 대표님께서 취임하실 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성 정치인 인큐베이팅 등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 약속을 이번 공천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의원 정수 확대는 저희는 분명하게 당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300인
넘지 않는다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봐도 압도적으로 다수가 300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인 정수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세비를 줄여서 의원 숫자를 늘리자 뭐 그런 주장도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세비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권한이 있는 의원 숫자를 늘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론으로 이미 확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여성공천 30%는 가능한 전 지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그 낮은 나라입니다. 물론 다른 경제 분야라든가 사회 분야 참여도 낮지만 특히 정치 참여는 낮은 데라서 가능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난 우리 당의 여성위원장이라든가 예, 여성 정치 확대 부위원회 그 특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제가 대화를 했는데 30%를 가능한 채울 수 있도록 좋은 여성 정치 인력을 좀 빨리 발굴을 좀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전혀 안 될 사람으로 30%를 자체를 채우는 것이 목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그 할 수 있는 분들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데일리안의 이유린 기자라고 합니다. 그 당에서 그동안 한국당이 민생 경제를 외면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정작 한국당 지지율이 꽤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좀 더 높은 걸로 나오는데요. 대표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여론조사 신고 등록한 거 자료를 보시면 이제 잘 알 수 있는데 예, 대체적으로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그 문재인 정부 2주년을 기념해서 되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한 군데만 이상한 결과를 그 보도를 했고 나머지들은 대개 뭐 방송사도 그렇고 신문사도 그렇고 그 10 내지 1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한나라당이 약간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뭐 근접하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여러분들이 아마 그 대변인실에 자료를 나눠주셨나요? 그 여론조사 자료? 네, 저희가 예, 좀 나눠주세요. 나눠주시면 그 선관위에 등록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부 검증을 받은 자료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원래가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원래 뒤지고 있어요. 원래 뒤지고 있고 그다음 부산 경남 울산 쪽은 거의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다 앞서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뒤집어진 지역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저 지지율 관련돼서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 현황 관련된 거는요. 저희가 공보실에서 메일로 여러분들 기자분들에게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네. 네, 또 다른 예.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예, 갤럽에서 조사한 거는 민주당 40, 한국당 25고요. 중앙일보는 19.3%가 차이가 나고 한겨레는 19.2, SBS는 15.4, KBS는 13, MBC는 12% 차이가 나거든요.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유대인의 이상훈 기자입니다.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그 신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간 1980년 서울을 본 당시 진술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유시민 이사장의 진술서에 당시 복학생이었던 그 대표님 이름이 나온 것도 쟁점인데요. 이를 두고 유시민 이사장은 운동권 사이에서 정한 수칙대로 알릴 것은 알리고 보호할 것은 보호했다고 말한 반면 심재철 의원은 그 진술서에 나온 민주화 인사들 명단이 합수부가 연청에서 민청을 수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계기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예, 당시 제가 이제 합수부에서 올해 조사를 받고 고문도 많이 당하고 이제 다 알죠. 다 아는데 그 이제 저한테는
후배 되는 사람들 얘기인데 제가 나중에 죽어서 회고록 쓸 때 말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한결의 이지혜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패스트트랙 국면 이후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사과 그리고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받기 어려운 제안이다라는 말씀 자주 해주셨어요. 근데 혹시 그 유감 표명 정도는 가능한 거 아니냐는 당내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인영 원내대표님이 당선되시고 나서 예방을 바른미래당 갔을 때에도 그렇고 오늘 유성엽 원내대표님이 예방 오셨을 때에도 그렇고 개헌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헌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그 철회하고 사과라는 거꾸로 된 얘기 아닌가요? 그쪽에서 오히려 그렇게 점거농성하고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팩스를 막고 또 최희배 의원을 감금하고 그거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요새는 하도 막 말을 바꿔서 하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이 제가 더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국회에 등원하는데 지장이 될까 해서 차라리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군요. 예, 국회 선진화법은 그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만든 법이거든요. 주관해가지고. 그게 18대 국회 때 만든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자유한국당이 먼저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그러고 국회에 정상화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국회 정상화하기 위해서 개헌 논의한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 정상화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의제를 이제 다룰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거법도 다루게 되고 그 교섭단체가 요구하는 것들을 제안하면 다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화를 한 뒤에 그런 걸 다뤄야지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정상화를 한다? 그건 본말이 앞뒤가 바뀐 얘기입니다. 한 두 분만 더, 시간 관계상 한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저쪽 뒤에 한 분 하시고요. 예. 누군지 얼굴이 안 보이네. 예, 매일경제의 윤주원 기자입니다. 어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ILO 핵심 협약 비준에 관해서 이제 선 비준 후 입법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지금 이제 시민단체랑 노동계 쪽에서는 이제 100주년 총회 6월 초에 있을 때까지 이제 비준을 먼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경사노의 논의도 지지부진해 보이고 한노의 차원에서 논의도 좀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그 나라마다 ILO의 그 협약을 그 비준하고 동의하는 건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항목은 미국은 일부에 또 가입 그 비준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또 일부에 비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국내에서 합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준을 하더라도 이 효력이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선 비준을 해봤자 국내에서 그 합의가 안 돼버리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 비준 후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전혀 못할 건 아닌데 적절치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뉴스 정정입니다. 오늘 양정철 원장 이제 업무 시작했는데 그 어제 일정으로 뭐 연구원을 병참 총선 승리의 병참 기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확히 양정철 원장에게 맡기고 싶은 역할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이낙연 총리가 에콰도르 순방 중에 이제 총선
역할을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이낙연 총리나 이제 청와대 참모진들 뭐 조국수석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실지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민주연구원장은 그 선거에 직접 거기가 이제 무슨 그 작동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약 개발이라든가 그 중장기 맞은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으로부터 좀 독립되게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물론 이제 그 정책이라든가 중장기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선거하고 전혀 연관이 안 될 수는 없죠. 길게 봐선 맞으면 당의 부설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그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포용 국가를 만들어내는 정부도 지원을 하고 당의 노선 같은 것들 이렇게 조율을 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에서 이제 그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그 정당에 입당하신 분도 있고 우리 당에 입당 안 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입당하신 분들은 때로는 뭐 출마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출마는 안 하더라도 그 정부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데 기여하시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십니다. 이낙연 총리 비행기에서 언급한 부분은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거기에 이제 부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뭔가 그 내년 총선에서 정부로서도 정부라기보다는 본인으로서 이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진지하게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잠깐 그 내용을 봤는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본인의 그 뭐랄까 소회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네. 그 양정철 원장이 이제 뭐 인재 영입 뭐 이제 연구원장을 오면서 뭐 이제 물갈이나 이런 걸 진두지휘 할 거다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민주원장이 어떻게 누구를 물갈이 한다고요? 예. 민주원장은 민주원장입니다. 예. 당이 선거를 치르는 거지. 예. 직책에 부여된 권한만큼 일하게 하겠다는 게 대표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끝나기 전에 대표님 마무리 말씀이 있는데 혹시 이인영 원내대표님 뭐 괜찮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당대표님 마무리 말씀으로 예, 기자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도 이제 아홉 달 이제 됐고 앞으로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금년 가을 넘어가면 바로 이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그리고 선거를 준비하는 일 병행해서 이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로 학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그 스터디 그룹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걸 가지고 또 의정활동에 잘 하시는 모습이 대단히 참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일부 당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되시고 그 원내대표 단도 이제 새로 구성이 되고 또 정책위원회도 수석 그 부의장이 이제 새로 임명되고 일부 정조위원장도 좀 조정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진영을 가지고 또 하반기 국회를 잘 끌어가도록 하고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하강기에 들어가고 있어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에 더 역점을 두면서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더 확충해 나가는 그런 방향에 역점을 두면서 당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9차 이해찬 당대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